Adventure Times. 네, 데이비드 그리썸 시그니처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데이빗 그리썸인데요. 솔로 기타리스트로 활동하시는 분이고요. 네. 밴드 기타리스트가 아니었구나. 네, 이 예전에 그 8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하긴 하셨는데 그 여러 밴드들의 이제 뭐 투어 같이 가는 뭐 세션맨이나 이런 걸로 많이 활동을 하셨고 개인 앨범은 2000년부터 시작해갖고 2020년까지 한 5-6장 정도 네, 그 정도 내셨네요. 저희도 이번에 데이비드 그리썸 시그니처 하면서 좀 연주를 찾아봤는데 장르적으로는 락앤롤, 뭐 컨트리 락, 브루스 락 이런 식으로 그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초창기 때는 좀 그런 거 위주로 활동을 하셨지만 최근의 영상들을 보면은 약간 사이키델릭한 사운드와 네, 좀 재즈한 플레이 네.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사운드 메이킹 쪽에 많은 네,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연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그리썸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원래 데이비드 그리썸이 처음부터 PRS를 엄청 좋아해서 PRS 엔도저로 계속 커리어 내내 PRS를 사용했던 기타리스트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PRS 선수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데이비드 그리썸 시그니처 오늘 저희가 두 가지 색상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이게 하나는 골드탑, 하나는 토바코 선버스트, 메카티 토바코 선버스트인데 오호 이게 메카티 토바코 선버스트고 이게 골드탑. 골드탑이죠. 그 지금 이게 SE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컬러가 두 개로 단촐하게 줄었는데 네. 원래 코어 시리즈 메이드 인 US의 코어 시리즈 안에 그 시그니처 DGT 모델들을 보면은 정말 화려한 네, 색상들이 뭐 6개 7개 네, 그렇습니다. 무늬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그래서 좀 더 화려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코어 시리즈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골드탑 위주로 한번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DGT라고 써있잖아요. 네. DTG죠. 네. 그래서 데이비드 그리썸 트레몰로 모델. 아, 그래서 트레몰로 암 장착해놨고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연주할 때 정말 손버릇처럼 치고 계속 그 트레몰을 계속 쓰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데이비드 그리썸 시그니처는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했었던 메카티 모델이 아니기는 한데 메카티 플랫폼으로 제작한 건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차이가 메카티 플랫폼이긴 한데 좀 세부적인 차이가 좀 있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헤드머신도 다르고요. 네. 그리고 스케일 길이가 땡치리가 아니라는 거. 원래는 24.594라서 594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24.594 아니고 그냥 25입니다. 계속 듣는데도 적응이 안 되네요. 어떻게 이름을 594라고 그렇죠. 635mm로 똑 떨어지고요. 그리고 신발 몇 mm 신으세요? 275mm. 275로 하세요. 275. 275. 그 있잖아요. 275. 일본 최고의 예, 네, 아웃풋 275가 예, 있죠. 275. 네. 뭐 이런저런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 너트 너비도 달라요. 43에서 42.1로 좀 좁고요. 아, 좀 좁고. 네. 아, 좁네요. 네. 그럼 바로 스펙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드탑이 149만 8천 원. 토바코 선버스트가 아, 157만 8천 원으로 피니쉬에 따라 가격이 좀 다릅니다. 이게 조금 8만 원 비싸요. 비싸구나. 네. 이게 무늬목도 붙였고 하니까 네.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네. 전장은 96cm에 무게는 골드탑이 3.65, 토바코 선버스트 탑이 3.76입니다. 네, 조금 무겁네요. 두께는 39에 43 나오고요. 12프렛 뒷둘레는 80mm입니다. 오호. 탑은 플레임 메이플이 올라가 있고요. 이건 여기에. 플레임 메이플이고 여기는 골드탑이구나. 네. 그리고 바디와 네개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PRS 디자인인데 튜너인데 이건 이제 빈티지 아니고 그냥 일반 네,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죠. 너트는 신세틱 브론즈 파우더 블렌드 네. 네, 합성 수지 너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색상 검은색입니다. 너트 너비는 43 아니고 42.1로 줄어들어 있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인레이는 골드탑에는 문이에요. 문. 네, 달입니다. 달이구나, 달. 달. 그냥 일반 닷 인레이가 아니고 달입니다. 달. 초생달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버드 인레이가 버드. 원래 알고 있는 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팡공률 반지는 253mm, 네. 스케일 길이는 635mm, 22프렛까지 있고요. 픽업도 트래블 베이스에 각각 DGTS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시그니처 픽업이네요. 네, 그렇죠. 컨트롤은 2볼륨 1톤의 푸시풀 가능하고요. PRS 페이튼트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독특한 게 보통 이렇게 프론트 픽, 프론트 볼륨이 여기 있고 리어 볼륨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네. 바뀌어 있습니다. 리어가 이거고. 아, 그렇군요. 프론트가 헷갈리네. 뭐 꼭 이렇게 약간 까탈스럽게 맞으시는 분이 있죠. 아, 그런 사람도 네. 있죠. 네. 네, 바로 사운드 네. 들어보겠습니다.
야, 싱글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 시리즈는 얘 푸시풀이 살렸네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 굿. 마샬이고요. 시그니처가 좀 공격성이 있어요. 이렇게 얌전하지 않아요. 좀 쏴요, 좀. 어우, 탱글탱글하고요. 자, 듀얼리스트, 팬더 트윈즈 볼브의 듀얼리스트 갑니다. 이야, 싱글 한번 바꿀까요? 굿! 좋다. 레드락이고요. 이거 기대됩니다. 좋다. 오늘은 레드락스랑 궁합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좀 우리 데이빗 그리슨. 그리슨답게 좀 사이키델릭하게. 좋다. 좋습니다. 마샬 게인을 한번 들어볼 텐데, 아, 기대되죠?
아이고 시원하다. 네. 확실히 뭐 지난 시간에 썼던 땡트리들과는 조금 사운드의 기조가 다르긴 합니다. 시그니처다 보니까 데이비드 그리썸이 직접 이제 개발에 참여해서 본인에게 딱 맞는 본인의 취향의 사운드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좀 진득한 느낌이 좀 있네요. 진득하고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콤하고. 진득한 와중에 팍 쏘는 게 뭔가 있어요. 팍 쏴요. 네. 그렇습니다. 트레몰로를 아주 양껏 쓰셨습니다. 아유, 트레몰로 농도 100%짜리. 아, 그 맨날 그 뭐 그 깁슨에 달린 거 뭐죠, 그 마에스트로 이런 거 쓰다가 이거 쓰니까 살 것 같다. 마에스트로 사이드웨이 막 이런 거 쓰다가 사이드웨이 네. 마에스트로 그리고 아. 좋습니다. 아,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데이빗 스파이시 그리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데이빗 스파이시 예. 그리썸. 매콤한 신명 반장. 네. 네, 저는 그리썸 반장 있잖아요. 예. CSI 그리썸 반장. 네. 잘 잡죠? 네, 잘 잡죠. 저는 저음 잡는 그리썸 반장 이렇게 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저음을 아주 잘 잡아놨어요. 네, 이렇게 진득하게. 오늘 이제 뭐 다 인도네시아 때 모델로 시리즈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정이 다 돼 있죠? 기타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웰메이드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또 기타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기복이 좀 심했던 것도 생각나는데 기복도 없고 지금 보니까 이거 바인딩도 나무고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아, 네, 오늘 뭐 이 그리썸의 사운드는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음이 이렇게 진득하게 있는데 그 중간에 스파이시가 탁 하나 있는 이런 느낌 좋습니다. 오늘 데이비드 그리썸 시그니처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짜잔, 데이비드 그리썸.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 완전히 동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완전히 겹치는 점수가 되게 많았네요. 1편부터 네, 시작. 네, 좋습니다. 76점 나왔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PRS가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첫 시간부터 77, 77.5, 80.5, 76. 거의 SE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 쫙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6점 정도 받았어도 되게 좋은 이 다이아몬드가 거예요. 딱 되고 네, 그렇죠. 지금 아주 예쁜 다이아몬드 권장하기 참 좋게 생겼어요. 기타가. 권장하기 좋은 기타. 네. 네, 오늘 SE의 새롭게 나온 맥카티 라인업과 맥카티 플랫폼의 그리썸 모델까지 아, 아주 만족스러운 SE의 영역 확장을 구경을 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번에 더 좋은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